다시마 육수 내어줍니다. 10분간 끓고 나면 건져내줍니다. 간장물 따려줍니다. 방금 끓인 다시마 육수 500ml 들어갑니다. 양조간장 300ml 넣습니다. 300ml 들어갑니다. 매실청 100ml 들어갑니다. 설탕 반컵 넣습니다. 끓여줍니다. 끓고 나면 식초 200ml 넣습니다. 이번에는 송이버섯 송이로 장아찌 담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지 않을 겁니다. 양도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소주는 넣지 않겠습니다. 끓으면 끄면 됩니다. 양파 1개, 청고추, 홍고추 1개, 청고추 3개 넣습니다. 썰어줍니다. 1개만 넣겠습니다. 양고추도 청고추도 송이 산송이입니다. 산송이 장아찌 담으려고 따로 뒀습니다. 장아찌용 적당한 크기 작은 거 조금 작다 싶은 거 장아찌 담으려고 이번에는 따로 뒀습니다. 송이, 산송이, 장아찌 기대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핏는 거 손질 다 해놓은 겁니다. 핏는 것도 두 개 넣습니다. 일단은 흙 털고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꼭 짭니다. 다 씻고 물기도 나름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잠시 두면 물기가 완전히 날아갑니다. 그러면 간장물에 장아찌 담아봅니다. 그래도 물기가 남아있네요. 보니 물기가 없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이라 이건 물기가 아예 안 나옵니다. 바싹 말랐습니다. 갚인 거 두 개 모자라서 세 개 갚인 것도 넣어봅니다. 통으로 넣을까 합니다. 통으로 넣었다가 먹을 때 찢어서 먹을까 합니다. 너무 예쁘다. 맛도 생으로도 당연히 생으로 먹으면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장아찌 전문이고 해서 남들이 보면 산송이 비싸서 못 먹었고 귀하다 싶어서 어째 저걸 장아찌를 담나 하지만 저도 그냥 먹으면 좋은데 제가 장아찌 전문 유튜브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담아봅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걸리는데 집안 또 손님을 많이 초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내놓으려고 이렇게 담아봅니다. 송이버섯 장아찌 차례대로 이렇게 그럴까봐. 그리고 이건 가시 핀 건 찢어서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찢어서도 넣어보고 가시 핀 세 개는 핀 거는 통으로 핀는 거는 찢었어.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너무 많이 찾아서 호사를 노리는 건 절대 아니고 유튜브라서 장아찌
전문 유튜버라서 담아보는 겁니다. 원래만 담고 생으로 먹고 해야지. 아, 이걸 밑에 넣고 예쁜 안 찢은 걸 위에 넣어야겠어요. 와, 세상에 궁금합니다.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방향을 다시 바꾸고 그 다음 양파도 중간중간 넣고 그 다음 청양 홍고추도 청고추 홍고추도 넣습니다. 그리고 간장물 부어줍니다. 간장물도 딱 맞게 끓였습니다. 아, 기대되는 송이버섯 장아찌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하루만 실론에 뒀다가, 와, 이게 송이버섯 장아찌. 한 달이 채안 가지 싶은데, 그때 개봉합니다. 선송이 송이버섯 장아찌 담아보았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송이버섯 장아찌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